그래서 제가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몇 주간 확인을 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이 교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주로 뼈대가 되는 다섯 가지 교리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laughs> 다섯 가지. 네. 자.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네,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제한,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오절은 아니,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우리 최근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신 이진호 형님 옆에 영어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laughs>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Restable Grace Irrestable 네 yeah. 우리 <laughs> 영어 영어의 일가견이시 벌로 목사님께서 이게 네. <laughs> 'Respectable Grace' p o s s 그래서 자 우리 이진호 형제님 알파벳 앞 글자만 따면 뭐예요? T U L I P 튤립 네, 그래서 이걸 튤립 교리라고도 불러요 네, 5대 교리 네,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흔히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7세기 초에 있었던 격렬한 신학적 논쟁 속에서 확립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교리에서 사실은 중심이 되는 사상은 결국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고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원죄라는 사상이에요. 원죄.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신학적 사상들과 구별이 되는 지점입니다. 원죄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로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잘못 이야기가 제일 쉬운 것이 또한 원죄라는 용어예요. 다 들어보시긴 하셨죠 원죄.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원죄를 이야기하면 네. 원죄가 뭐예요, 김범사님 잘모르겠어떤 사람은 아담이 저지른 첫번첫 번째 범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 아담가 하와가 저지른 범죄 그 자체가 원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가지고 온 인류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의 신조에서는 첫 번째 아담의 죄로부터 인류에게 문제가 뭔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죄로부터 원죄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로부터 원죄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그리고 이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결국은 악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의 51편 고백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백에서 다윗이 의미하는 것은 그저 부모님이 자신을 낳은 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뭔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행했다 라는 의미도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그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락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고백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인정하는 고백. 다시 말하면, 다윗의 부모들 또한 죄의 인생을 살았으며, 자신 또한 결국은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인류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 다시 말하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인이야. 라고 하면, 먼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laughs> 규정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어때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조금은 있는이라, 아주 없느니라. 왜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내가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냐면 왜 어렵냐면 자꾸 뭔가를 가정을 해요. 머릿 속에 상상을 한다고요. 무슨 상상을 하냐면. 이제까지는 그랬을,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나는 앞으로 좀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나는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느끼거든요, 다. 그래서, 그래, 인류, 전 인류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혹시 나는 아니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정을 해요. 그러나 역시 결국은 사실상 역사상의 모든 인류가 그 상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완전한 타락을 부정하지만 결국은 누구도 자신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한 사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그 타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금 나를 보더라도 어때요? 인정할 수밖에 있, 없어요? 인정 못 하겠어요? 아,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는데. 지금 그냥 내 모습을 보면 <laughs>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자기의 현실을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덮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어때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어디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참외록을 쓴 어거스틴의 원죄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었잖아요. 그 비텐베르크가 어거스틴파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르틴 루터도 어거스틴파였고 칼빈이 또한 가장 존경하던 멘토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현재 우리 종교개혁의 교리 형성에 여대를 형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적 타락이라고 할때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사탄의 화신이 되어서 막 그냥 모든 극도의 악을 다 행하고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나의 끔찍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죠. 연쇄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나 사소한 행동 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6장 32절, 33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10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보시면 죄인도 어때요? 사랑도 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자기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뭘 잘못했고 잘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 자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하게 된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몸은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병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냐면, 선한 것을 선택할 의지조차 잊어버렸, 잃어버렸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지조차도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육체적 본능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마음이나 의지나 우리의 영, 우리의 인격의 전체가 결국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동의를 합니다. 거의 모든 교리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타락성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각 영역이, 인간의 각 부분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래, 타락한 것까지는 알겠어. 타락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것이 논쟁거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여기서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근본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타락한 것이 표면적인 어떤 그 외적인 부분 부분에서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뿌리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 여러분께서는 성선설 아시죠? 성선설 아세요? 네. 성악설 아시죠?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악설 맞아요? 모르겠어요? <laughs>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성선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만일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좋은 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선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 죄인이다 라고 할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있는 작은 가능성을 찾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뭔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한순간에 실수를 잘못했으면 그 실수를 어때요? 바로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잘못을 계속 줄여나감으로써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을 잘하면 내가 선택을 잘하면 의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얘기가 뭘 이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있죠. 방금도 말씀드렸던 어떤 뭐 범죄 사건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접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고. 더 나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보완을 해 나가면 점점 더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인간에 대한 일말의 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뭔가 선한 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으로 또더 나은 정치 제도나 이념으로 우리의 표면에 있는 조금 묻은 얼룩들을 빡빡 닦아서 지우면, 그러다 보면 범죄가 없어지고 부패도 없어지고 악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로 뭔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됐는데 잘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후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후회라는 건 나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때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뭔가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역대로부터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은 뿌리에서부터 썩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 악의 세력은 우리의 중심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죄는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담겠다 하면서 조금 내가 행동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뭘 얻어야 돼요? 부활하신 성령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타락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대립하게 되고, 그리하여 전적으로 모든 악으로 기울게 된이 최초의 오염으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범, 범하는 죄들이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의 상태로 떨어지므로 구원에 수반하는 모든 영적 선에 대한 의지를,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성적 사람은 그 선을 싫어해, 전혀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수도 없어요.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인간은, 뭐를, 뭐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조차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타락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로봇가 됐나? 아무런 선택도 할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냐면,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선을 선택할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 하는 능력을, 능력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혹은 우리의 선한 의지를 나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선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선한 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무능무능력 상태에 빠졌다. 여기서 이제 다시 어거스틴의 원죄에 대한 관점을 좀 들여다보면요, 어거스틴의 기도문 중에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명하시고 명하시는 바를 허락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를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동시대에 제가 이제 이 처음에 한 신학적 이 논쟁 끝에 이러한 교리들이 정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조금 소개를 시켜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거의 동시대에 같이 존재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이 기도문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명하시는 바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 명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벨라기우스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네, 자유의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자유의지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의 기도, 지금 방금 읽은 그 기도의 특히 뒷부분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어떤 능력도 없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타락은 단지 아담에게만 영향을 줄 뿐이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그냥 그 죄를 똑같이 계속 우리도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본성 자체가 유전, 유전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는 여전히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육체의 약함 따위는 변명에 불과했어요.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선을 선택해서 스스로 완전하게 될수 있다. 심지어 완전하게 된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스스로.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과의 첨예한 논쟁 끝에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몇년 흐르지 않아서 곧이어서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보완 절충해서 나온 견해가 반 펠라기우스예요.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반대의 반이 아니라 하프예요. 반, 절반 펠라. 영어로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이반 펠라기우스는 절충을 약간 했어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타락했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중에 소위 선한 의지의 섬이 남아있다. 우리의 속에.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과 협력하고 혹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인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또 구원을 이루는 것도 결국 누구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 따릅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했지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유의지가 결국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인간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펠라구이오스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도 안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협력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협력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반펠라기우스 주인은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건 인정을 했어요.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은혜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은혜에 플러스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선한 의지의 섬을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결국은 이어받은 것이 종교개혁대의 카톨릭의 보속의 길이었어요 보속, 보속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남은 죄를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해결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뭐였어요? 면죄부 예, 면제부가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교회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의 행위 들여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는 죄가 감해진다 혹은 내 조상의 죄가 감해진다라는 교리가 보석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세미펠라기우스 주인은 사실상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수 있다. 나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첨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 이것이 심지어 나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닌데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이 교리들이 지금 혼잡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먼저 우리의 성경에서 이야기, 말씀하시는 우리의 타락상에 대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먼저 확실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은 너무나 깊고 죄악의 권세는 너무나 강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옮기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는 것은 뭐냐 그 이제 의문이 들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스스로 마음을 향하게 할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혹은 타락한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일 도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전 작업을 뭔가 하셔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되느냐 그게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신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를좀더 보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셔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고 거기에 내가 뭔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나의 힘나 나의 공로가 거기에 추가되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 3절에 65절.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라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에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 보겠습니다. 내가 이뤄놓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배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때요? 성령으로 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음. 결국은 이 부분에서 펠라기우스와 이 반펠라기우스를 비롯한 지금까지도 수많은 단체들이 어떻게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길로 새는 거예요. 자꾸. 네. 왜 자꾸 나한테 육체가 남아있지? 그걸 어떻게든 내가 반도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네. 펠라기우스도 매우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금욕적인 수도 생활, 수도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켰냐면, 당시에 초대교의 성지와도 같았던 로마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태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원인이 어거스틴의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가르침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태해지지.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의 그 방만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능력 인간 스스로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이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때를 어때 사람은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스스로 구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름의 선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약함과 육적인 모습들, 실패들, 타락한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심해요. 성령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네.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제서야 뭘 얻게 돼요? 선택의 자유. 네. 선한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의 유괴 상태로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만약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뭐가 있다고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내 역할. 내가 육이 가지고 있는 역할. 결국은 육이 뭔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 따라서 육이 무익해요, 유익해요? 유익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심지어 구원의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육이.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선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이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사람은 육을 사용해서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육을 사용해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의 영어를 보시면 영문 성경을 보시면 이제 또 영어를 또 발음을 해야 되는데 더 <laughs> flesh profit, profit nothing. 네. The flesh profit nothing. 여기서 이제 무익하다는 것이 이제 nothing이에요. 그렇죠? nothing은 약간 있다는 말입니까? 없죠. 전혀 없어요. 6은 전혀 성형이 없어요. 네. 그리고 6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여기 또 영어가 있습니다. 네. 영어, 영어가 좀 오늘 많이 나옵니다. No one can come to me. No one이에요. No one. No one이 한 사람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올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는 능력을 다 상실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그저 육체의 소육을 위한 선택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박탈당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육체 우리는 육체의 노예라는 것이고요. 의와 생명과 진리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한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본질상 선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속박과 죽음에서 끄집어 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 은혜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 심,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 생명을 성령으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할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주님 앞에 나갈 아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성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역사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과 의욕이 앞서고, 내 눈에 뭔가 마땅치 않게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하게 보여도,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뭘로밖에 안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족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덜 해서예요? 은혜가 부족해서예요.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는 티끌만치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 우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임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교리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의 이 오대 교리를 은혜의 교리라고 해요. 이 오대 교리는 다한 묶음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앞으로 몇주 안에 좀 자세히 함께 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치로 올려 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예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게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값 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예요. 이것이 참된 자유임을 믿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